자 오늘은 봉수업이네요 자, 봉을 많이 따라서 수업을 많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아요. 자, 봉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는데요. 꾸준하게 하시면 뭉쳐있는 근육들이나 지금 이제 우리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활 속에서 더 많이 근육들이 뭉치거든요. 얘네들을 편안하게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중에서 많이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시중에서 구입이 잘안 돼서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조금 푹신푹신한 거를 푹신푹신하게 이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서서 발바닥부터 조금 비벼 볼 겁니다. 자 몸을 아래다 편안하게 놓으시고요 힘드시면 옆에 벽 짚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오른쪽 발바닥을 살짝 올려서요. 자몸 앞뒤로 부드럽게 살랑살랑 움직여보세요자 발자락이 평소에 좀 아파요, 발바닥이 따끔따끔해요 하시는 분들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부드럽게 살랑살랑 비벼서 앉아서 하시면 힘을 못 받으니까요. 서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나 넘어질 것 같아 하시면은 손으로 벽을 짚고 하시면 되고요. 아 면 의자를 앞에 놓고 두 손으로 의자를 잡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앞뒤로 한 100번, 200번씩 이렇게 천천히 편안하게 비벼 보세요. 자, 다시 가볍게 비비시고 자, 저는 또 반대쪽으로 바꿀 거예요. 자, 다시 반대쪽도요. 다시 한번 살랑살랑 발바닥 앞쪽에서 뒤꿈치가 꺾여지기 전까지 깊숙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자 집에서 하실 때는요 페트병에 물을 꽉 채우셔서요 바닥에 놓으시고 비비셔도 괜찮아요 각진 페트병 말고 약간 동그랗게 된 페트병 있죠 거기다가 물이 출렁출렁 거리면은 꾸러지거든요. 꽉 채우셔서 가볍게 비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됐어요. 자 이제 오른쪽 발을 한번더 올려서요. 조금 더 중앙에 우리 발바닥 중 앞에 있는 용천 아시죠. 쏙 들어간 부분이에요. 자 여기를 잘 짚고 자 건너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자벽 짚고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한 발을 들어서 앞으로 건너갔다가 뒤로 건너갔다가. 자, 다시 하나, 둘, 그럼 그 자리가 꼭 눌리죠?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자, 다시 발이 내려서 툴툴툴툴 털고. 자, 다시 반대쪽요. 자, 발바닥 다시 살짝 앞쪽이에요. 자 다시 건너갈 거예요 자 마시고 하나 둘세개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다시 천천히 내려서 또한번 툴툴 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발이요 자 옆에서 보시면은 발가락은 봉 위로 올라가고 뒤꿈치는 바닥에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오른발은 뒤에 있고 왼발은 앞에 있는 거예요. 자, 두 손은 무릎을 편안하게 짚고요. 뒤쪽 무릎을 접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요. 하나, 다시 폈고요. 다시 둘, 다시 한번 더요. 세개 지그시 누르고. 자, 네 번째는 조금 기다려 볼게요. 하나. 공둥이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자, 그럼 앞에 펴져 있는 다리 뒤쪽이 막 당겨요. 그렇죠? 다섯. 다시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이제 반대쪽 발도 갈 거예요. 자, 뒤꿈치는 바닥에. 발끝은 올라갔고요. 자, 왼발은 뒤로 성큼 한 걸음을 보냈어요. 자, 다시 두 손, 무릎을 살짝, 무릎까지 못 가시면 허벅지 잡으셔도 저는 괜찮아요. 내가 편안한 데다가 놓으시고요. 자, 뒤에 무릎을 조금 접으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지 마세요. 다시 풀었다가, 한번더 뒤로 천천히 쭉쭉쭉쭉쭉쭉 밀어요. 다시 풀고요. 마지막 한개더 뒤로 쭉 눌러요.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뒤로 눌러서 기다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어휴, 잘하셨어요. 자, 뒤쪽 다리가 좀 많이 땡기죠? 다시 편안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봉보다 앞에 가서 쓸 거예요. 앞에 가서 섰어요. 자, 뒤꿈치를 봉에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자, 두개다 올려볼게요. 자, 손으로 다시 벽을 잡으시면 되니까요. 자, 뒤꿈치, 공자 올렸어요. 자, 손을 허리 뒤에 안 잡으셔도 되면 두개다 잡으시고요. 잡으셔야 되면 한 개는 벽을 잡고 한 개는 허리 뒤를 살짝 잡았어요. 자, 허리를 쭉펼 거예요. 마시면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앞으로 쭉 펴보세요. 가슴 넓게 펴요. 그럼 허벅지 앞이 좀에 땡길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한번 더요. 자,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잘 잡으세요. 다시 쭉쭉쭉쭉 밀어요. 배를 뿔룩하게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은 들어요. 자, 다시 풀고. 자, 두 번만 더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엉덩이 힘을 주고 쭉쭉쭉쭉쭉쭉 밀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너무 모으시면 불편해요. 조금 벌려서 편안하게 하세요. 한번 더요. 마지막으로요. 다시 기다릴 거예요. 여덟 개 기다립니다. 둘, 셋, 넷. 고개 넘기지 마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돌아왔어요. 어우,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편안하게 내려오신 다음에, 자, 허리 부드럽게 한번 편안하게 풀어줄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내 손으로 봉을 천천히 두 손으로 잡으시고요. 자, 두 다리는 매트 넓이로 조금 넓게 벌려요. 그렇죠. 자, 내 봉을 조금 앞으로 멀리 보내보세요. 자, 그럼 봉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두 손으로 봉을 잡아서요. 이 기울어진 봉을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몸을 앞으로 늘릴 거예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봉을 밀면서 아래로 쳐다보고 등을 쭉 펼쳐요. 자 마시면서 다시 돌아오면은 봉은 기울어지죠. 아우 나 너무 멀어요 하면 조금 땡기시고, 아나 너무 가까운데 잘 되는데 하면 조금 멀리 가시면 돼요. 자숨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쭉 밀어서 등을 길게 펴요. 자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가 좀 뻐근하실 거예요. 너무 욕심내서 누르지 마세요. 마시면서 다시 세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편안하게 쭉쭉쭉쭉쭉쭉 눌러줍니다. 하나, 둘, 다섯 개만 버텨보세요. 세 개, 넷, 다섯. 마시면서 다시 천천히. 자, 봉을 쓰러뜨려서 옆으로 놓고 두 손을 봉에 편안하게 놓고, 자, 머리 힘을 톡 풀어서 기다리세요. 자, 호흡을 천천히 마시고, 다시 호흡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요. 자, 이제 봉 잡고 일어날게요. 자, 마시면서 배꼽 말아서 천천히 봉을 잡고 일어나셔서 두손 기지개를 한번 쭉 폈니다. 자, 내쉬면서 다시 봉을 내려서, 자, 봉을 무겁게 느끼면서 아래로 천천히 천천히, 어우,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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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하시면서 툭 떨어져요. 후. 다시 올라갈 거예요. 마시면서 다시 봉을 들고, 자, 밀어 들어올리신 다음 가슴을 넓게 펼쳐서 뒤로 마십니다. 다시 돌아오시면서 봉이 아래로 내려가죠. 자, 봉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면서 내려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툭. 자, 마지막이요. 마시며 다시 올라오셔서 다시 기지개를 펴고 더 위로 궁둥이 힘 단단하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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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다시 천천히 봉을 세우시고 다시 내려가요. 됐죠? 자, 어깨를 틀썩틀썩틀썩. 자, 다시 한번두 다리는 골반 넓이를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봉을 옆으로 자, 그네가 왔다 갔다 하듯이 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옆이 시원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어요. 자, 이제 봉을 머리 위에. 자, 팔꿈치를 접어서 머리 정수리에 한번 내렸다가요. 쭉펼 거고요. 두 번째는 머리 뒤, 목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펼칠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머리 위에 하나 펼쳐요. 자, 목 뒤에 둘, 다시 셋, 머리 위로요. 넷, 자, 목 뒤에 어깨까지. 다섯, 머리 위, 여섯, 어깨 있는 데까지 꾹 눌러요.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어이구, 잘하셨어요. 자, 이제 왼손으로 봉을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세워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자, 어깨 힘드시죠? 틀썩틀썩. 자, 한번더 올라가요. 마시며 손을 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볍게. 내 밑에 있는 손이 얘를 조금 더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짝 당겨요. 셋, 둘, 하나. 다시 세우시고, 내쉬면서 다시 가볍게. 자, 한 번만 더 왔다 갈 거예요. 자, 마시고. 다시 왼쪽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셋, 둘, 하나. 마시며 다시 올라오세요.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내리고, 한번더 마시고요. 내쉽니다. 오른손으로 봉을 당기면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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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렇죠. 마시며 다시 세워요. 내쉬면서 다시 편안하게 내립니다. 자, 어깨를 들썩들썩. 자, 앉아서 봉 펌핑부터 갈 거예요. 자,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고 해서요. 자, 봉을 조금 편안하게, 봉을 전체, 몸 전체에 물 찢는 근육을 좀 풀어줄게요. 자, 두 다리 가볍게 편, 편안하게 놓으셔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엄지 발가락을 가볍게 툴툴툴툴 쳐냅니다. 어깨가 툭 눌려지지 않도록요. 손으로 가볍게 밀어서 손끝이 몸쪽을 하시면 더 좋고요. 하나힘들어 아, 하시면 옆으로 짚으셔도 괜찮으니까 어깨가 걸쳐지 않고 밀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쪽 부분 발부터 펌핑 들어갑니다. 자, 하나, 가볍게요. 툭, 셋, 떨어뜨릴 때는 편안하게 툭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 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한 발씩 바꿀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잠깐 긴장 편안하게 풀고. 자, 어깨또 불편하신 분은 다시. 자, 이걸 하실 때 힘드시면 누워서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똑같은 효과예요. 자, 다시 뒤로 짓고. 자, 오른발부터 다시 한번더칠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한 발씩 바꿔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발이 자글자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대로 자 지금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유 나 이거는 다못 따라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 펌핑만 열심히 쳐주셔도 몸이 많이 순환이 일어나니까 부지런히 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봉을 조금 더 끌어당겨서요 자 무릎을 반틈 세워놓고 오른쪽 다리는 세워놓고 왼쪽 다리만 폈어요 자 엉덩이를 살짝 들 거예요 자 다섯 번만 조금 빠르게 움직일게요 자, 합니다. 하나, 자, 다시, 둘, 자, 세 개. 자, 봉에 있는 발바닥으로 밀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네 개. 자, 한 개만 더요. 다섯 개. 다시 내려왔어요. 자, 접힌 다리를 풀어서 어깨 한번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어제든지 뻑뻑하고 불편하시면 풀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손을 뒤로 짚고 반대쪽 무릎을 또 세웠어요. 자, 다리가 올라가면서 벌어지지 않도록요. 올라가는 힘은 내 발바닥으로 봉을 누르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다섯 개요. 하나, 그 자, 고개는 잘 되시면 뒤로 넘기셔도 상관없고요. 힘들면 은 앞을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세 개. 다시 네 개, 다시 엉덩이 꽉 조이세요. 자,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편안하게 풀고, 자, 손목도 풀고, 다시 어깨도 가볍게 풀어냅니다. 자, 이제 봉을 빼시고요. 다시 두 손에 봉을 잡고, 정면이에요. 자, 허벅지를 부드럽게 툭툭툭툭 쳐줍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집에서 혹시 나무로 된 봉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 나무로는 이거 두드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손 천정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마시면서 천정. 자, 이 봉을 그대로 왼쪽 옆으로 돌려서 내리세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요. 옆으로 반듯하게 내려 볼게요. 자 다시 올라가요. 마시면서 천정 내쉽니다. 반대쪽으로 또 내려가세요. 마시면서 들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다시 가요. 마시면서 천정 왼쪽으로 돌려서 몸을 일단 먼저 돌리세요. 봉을 먼저 내리시는 게 아니라 몸을 먼저 돌려서 내리세요. 마시면서 들어서 천천히 반대쪽 다시 내리고 마시면서 들어서 중앙 아래로 내려요. 자, 이제는 오른쪽부터 먼저 돌릴 거예요. 마시면서 들어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서 봉을 내려요. 마시고 왼쪽도 내리고. 마시고 다시 돌아와서 내려오세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시면서 들어요. 자,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봉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서 왼쪽으로 돌려서도 내려요. 마시면서 들어서 중앙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자, 어깨 한번더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자, 다시 두 손은 바늘 잡고 서로서로 봉을 안으로 밀어줄 거예요. 하나, 그럼 어깨가 벌어지고, 둘, 셋, 다시 힘 풀었다가 손바닥으로 봉을 안쪽으로 서로서로 밀어, 둘, 셋, 다시 풀고, 한 개만 더요. 가볍게, 셋, 둘. 하나 다시 편안하게 풀어서 다시 내려갔어요. 자 아까 했던 봉을 다시 옆으로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거고 옆으로 연결해서 넘어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손을 들어요. 자 이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요. 선정으로 갔다가 둘. 다시 반대로 세 개. 넷. 훅. 다섯. 훅. 몸을 먼저 돌려요.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훅, 열, 훅. 다시 천천히 천정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자, 어깨를 들썩들썩. 자, 생각보다 몸이 잘안 돌아가서 찌그러뜨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가 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더할 거예요. 자, 몸을 제대로 잘 돌리셨다면 몸에서 열이 좀 올라오고 조금 시원하시거든요. 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손을 쭉 들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부터 내려갈 거예요. 갑니다. 자, 하나. 다시 들어서. 둘. 다시 몸 돌리고. 셋. 다시. 네 개. 다시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훅 마지막에 열훅 다시 손 내려서 편안하게 떨어지고 자 어깨를 가볍게 한번더 풀어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봉은 가볍게 내 뒤꿈치와 뒤꿈치 발 안쪽에 끼워 넣었어요. 자, 손은 뒤로 편안하게 짚어 거고요. 다리를 한번 들었다가 엉덩이를 한번 들 거예요. 자, 다리는 조금 드셔도 괜찮고요. 언어가 아,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접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엉덩이도요, 조금 드셔도 되고요. 많이 드실 수 있으면 많이 드셔도 좋고요. 자, 세 번만 딱할게요 자, 천천히 갈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마시면서 들어요. 다시 내렸고요. 엉덩이를 들어요. 다시 내렸어요. 한번 했어요 벌써. 이제 두번 남았네요. 자 마시면서 쑥 들어. 다시 엉덩이도 한번 올라갔어요. 다시 내렸어요. 어 이제 한번 남았어요. 어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 번은 쉬고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한 번은 더할수 있어 하시면 한번더 할게요. 자 다시 갈게요. 자 뒤꿈치를 편안하게 꽉 얘를. 꽉 조여주는 힘을 여기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릎을 접어서 들거나 펴서 들거나 많이 들거나 작게 들거나 상관없어요. 들면은 안 떨어뜨리려고 여기 힘을 딱 주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들어요. 조금 괜찮아요. 다시 내려요. 자공둥이를 들면서 가슴 넓게 어우 잘했어요. 자, 다시 편안하게 어깨 한번 더. 자, 봉은 그대로 두시고 두 손으로 자, 두 손을 봉에 터치할 거예요. 손으로 봉을 한번 꼭 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잡으실 때 등을 이렇게 말지 마세요. 자, 핍니다. 자. 하나, 다시. 둘, 다시. 세 개. 다시 네 개.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두 손으로 봉을 팔전히 잡으신 다음에 다시 봉을 끌어내시고 두 다리 한번더 툴툴툴툴 쳐냅니다. 자, 봉 밑에 다리 밑에 봉을 쏙 집어넣었어요. 다리 밑에, 자, 다리를 가볍게. 자, 요걸딱 잡고 있으면 별로 안 넘어질 거예요. 배에 힘꼭 주세요. 자, 다리 가볍게 들고 하나, 다시. 둘, 더. 세 개, 더. 네 개, 다 다섯 개째 기다리기. 하나, 둘. 셋, 자, 생각보다 잘되시죠 자, 서섯 여섯, 일곱, 여덟. 어휴, 잘했습니다. 자, 이제 또 봉을 또 세워서 발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안에 봉을 꽉, 꽉 끼웠어요. 안 빠지도록 꽉 끼웠어요. 자, 손으로 한번 빼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발바닥 살짝 들 거예요. 자, 하나, 둘, 잘 되시는 분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고요. 조금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섯 딱 멈춰요. 여기 조여서 단단하게 둘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단단해졌나? 안 단단해졌나? 단단해지셔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내려와요자한 번만 더 올라갈 거예요. 자꽉 조이셔야 돼요. 갑니다. 하나 또둘또세개또네개또 다섯 자 되시면은 다시 손을 한 번씩 살짝 더 놔보시고 힘들면은 또 뒤로 짚고 넷. 다섯,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네, 오른쪽, 저 왼쪽 옆에다가 두시고요. 자, 무릎을 셋, 셋씩처럼 살짝 포개시고, 자,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서 아래 위로 지그시 굴려요. 허벅지 바깥쪽을 돌려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첨하시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자, 살랑살랑 흔들어요. 자, 됐습니다. 처음이니까 조금만 할게요. 자, 반대쪽도 봉을 대고요. 자, 두 다리는 또 왼쪽으로 새색시처럼 살짝 접어서 앉으시고, 자, 손으로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서 살랑살, 어우, 나 너무 아파요. 하시면은, 거기 가만히 계셔도 돼요. 다시, 되시면은, 굴리세요.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등 전체 풀어내기 나갈 거예요. 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울 거고요. 자 봉을 대고 누우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천천히 눕고 나서 자 다시 봉은 엉덩이를 들어서 꼬리뼈 위쪽에 있는 청골에 댑니다. 꼬리뼈 위에 있는 딱딱하고 넓은 뼈가 청골이라는 뼈라 그랬어요. 자, 고기 대고 많이 풀어주시면 허리가 훨씬 시원하실 거예요. 자, 두 무릎은 세웠고요. 자, 무릎 옆으로 넘기기부터 할 건데, 봉은 손으로 처음 하시는 분은 자꾸 봉이 움직여요. 그러면 손으로 살짝 잡고 하셔도 되고요. 오래 하신 분들은 옆에다 놓고 안 움직여서 그대로 하셔도 되니까 내가 편안한 대로 가세요. 자, 두 무릎을 살짝 오른쪽, 왼쪽으로 지그시 넘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다리 무릎을 세우신 다음에 두 다리를 좀더 넓게 벌려요. 자, 엉덩이는 그대로 밑에 있고요. 제 발바닥이 거의 매트 끝자락까지 넓게 갔어요. 자, 그대로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자, 다안 붙어요. 자, 이제 오른쪽 발을 들어서요. 이 뒤꿈치를 왼쪽 무릎에다가 쑥 걸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만 흔들흔들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궁둥이 여기 주사 맞는 자리 있죠? 여기가 살짝살짝 비벼질 거예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분들은 아우, 아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우, 시원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올라간 다리를 먼저 내려놓고 무릎을 세워요. 됐죠? 자, 이제 반대쪽도 갈 거예요. 자, 다시 두 다리를 왼쪽으로 쓰러뜨렸어요. 자, 이제는 왼쪽 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에 살짝 올려요. 자, 많이 아프시면은 살짝살짝만 흔들어 주시고요. 좀 괜찮아요 하시면은 조금 깊이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흔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세 개만 더,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천천히 꼬인 다리 내려놓으시고. 무릎 접어서 다시 세웁니다. 자, 두 손으로 복량 쪽을 잡고요. 자, 두 다리 가볍게 모았어요. 자, 두 다리를 살짝 뒤꿈치를 들고요. 자, 뒤꿈치를 살짝 내리면서 발끝을 도장을 콕 찍어요. 자, 다시 발끝을 내리면서 뒤꿈치를 들고, 자, 밑에서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야 돼요. 자, 뒤꿈치 들고 있어요. 자, 살짝 들어서 뒤꿈치 쿵, 발끝 쿵. 뒤꿈치 쿵 발끝 쿵자 빨라요 10번입니다 시작 하나 훅둘훅셋훅넷훅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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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훅열훅 훅, 다시 내립니다 생각보다 배하고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는요 내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요 자 밑에 있는 뒤꿈치는 살짝 들어서 발가락 끝만 바닥에 점을 찍을 거예요. 자 땡겨진 다리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다리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역시 청골 뒤쪽에 그대로 봉은 잘 유지가 되셔야 돼요. 자 다리 당기고 밀입니다. 시작 하나 당기고 밀어요. 둘 당기고 밀어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 되시죠? 열,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한 번만 더갈 건데요.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빨리 갈 거예요. 골반이 많이 좀 움직이도록요. 자, 다시 왼발 하나를 당겨놓고 오른발 밑에. 자, 바꾸기예요. 갑니다. 시작, 하나, 바꿔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천천히 내려세요. 자 다시 한번 두 다리를 쭉 펼쳤습니다. 후 그렇죠. 자호 편안하게 가시고요. 자 그대로 왼쪽 다리 천정으로 쭉 끌어올려요. 왼쪽 다리 천정. 자발 뒤꿈치를 밀고 다시 발끝 뾰족하게. 또 뒤꿈치를 밀고 다시 뾰족하게 자 뒤꿈치를 밀어서 자 다시 내 왼쪽으로 바깥으로 원을 그립니다 하나 천천히 크게 돌려요 다시 둘자한 바퀴만 더요 셋자 반대쪽도 돌아갈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요 벌려서 올라와요 하나 다시 둘, 이 골반이 따라가지 않도록 잘, 잘, 잘 놔두세요. 세 개,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동그라미를 조금 작게 그려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잠깐 쉴게요. 호흡 편히. 한번 더. 자, 이제 반대쪽 다리 올라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요. 자, 많이 힘드시면은요, 밑에 다리 이렇게 반 접으시면은 조금 편안하시거든요. 자, 되는 만큼 가세요. 자, 다시 뒤꿈치를 밀어서 천정으로 다시 발끝을 천천히 밀어 발등을 길게 펼치고 한번더 뒤꿈치를 쭉 밀어내세요. 다시 발끝을 살짝 펴내시고요. 자, 다시 뒤꿈치 밀어서 이제 밖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둘. 자, 얘가 많이 움직이시면은요. 조금 작게 돌리세요. 세 개. 자, 이제 반대쪽도 세 바퀴 돌아가요. 하나. 둘. 자, 잘 되시는 분은 크게 돌리시면 돼요. 셋. 자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다시 두 무릎을 세우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손으로 봉을 조금 잡으시고 발바닥을 바닥에서 들었어요. 자 이제는 두 무릎이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서 돌아가요. 그럼 골로 엉덩이 양쪽이 다 움직여요. 자 하나 둘자 골반 한쪽 한쪽씩 돌렸는데 이번엔 두어쪽이 다 움직여요. 네개자 반대쪽도요. 하나 둘셋 네, 잘했습니다. 자, 다시 두 다리 편천히 내려놓으시고 자, 두 다리를 쭉 펴고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해서 잠깐 휴식하세요. 자, 숨을 편천히 마시고요. 다시 숨을 편안하게 뱉어서 숨을 내쉬고 다시 코로 마시고, 다시 코로 뱉어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다시 뱉어냅니다. 잘했어요. 자, 다시 한 번. 두 다리. 자, 두 손으로 봉을 양쪽을 잡으시고요. 자, 두 다리 무릎을 편안하게 세우신 다음에 왼쪽 다리 천정으로 쭉 펴고 오른쪽 다리 밑으로 길게. 자, 다리를 교차실 하 거예요. 자,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고관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요. 자, 밑에 다리 살짝 들어서 위에 다리와 밑에 다리 바꾸기예요. 늘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 다리 천장에서 쭉 모아볼게요. 됐죠? 자,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했고요. 이제 옆으로 벌릴 거예요. 옆으로 벌렸다가 이번에는 다리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무릎을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을 거예요. 한 번은 왼발을 앞으로, 한 번은 오른발을 앞으로 꼬을 겁니다. 자, 다시 옆으로 벌리기 갑니다. 시작. 하나, 꼬아요. 둘, 훅, 셋, 훅, 네 개, 훅,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훅, 아홉, 마지막이요. 열. 그렇죠. 다시 다리 편안하게 접어서 잠시 바닥에 놓지 말고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리는 많이 안들 거고요. 앞으로 접힌 다리를 뒤꿈치를 밀어서 쭉 펼쳐 볼 거예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뒤꿈치를 밀어서 펼쳐요.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리를 훅 올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접어서 돌아옵니다. 한번 더요. 둘, 길게 쭉쭉쭉쭉쭉쭉 밀어서 배를 단단하게. 셋, 둘, 하나. 다시 돌아와요. 자, 다시 세 개째요. 다시 길게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들어오시고. 자, 생각보다 조금 힘들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다시 밀어서 버티실 때 너무 힘드시면 다리 조금 접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접어서 내려요. 자,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서, 천골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허리로 갔어요. 허리. 자, 허리를 놔두시고, 손도 편안한 상태고요. 두 다리도 가볍게 세웠어요. 자, 엉덩이가 바닥에 툭 붙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괜찮아요. 자, 엉덩이만 살짝 들었다가 엉덩이를 바닥에 꾹 눌러요. 하나, 다시요. 둘, 자, 허리가 조금 시원하죠? 셋, 다시, 네 개, 또, 다섯, 또, 여섯, 또 일곱, 또 여덟, 또 아홉. 마지막이요. 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무릎을 오른쪽으로 푹 썰어뜨려서 잠시 멈춰볼까요? 무릎을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자, 왼쪽 다리를 앞에 있는 공을 뻥 찬다고 생각하시고, 왼쪽 다리를 옆으로 쑥 넘길 거예요. 자. 하나, 다시 접었다가, 둘, 다시 허리 뒤쪽, 등 뒤쪽이 막 눌리죠? 네 개, 다섯, 여섯, 다두 개만 더요. 일곱, 자, 한 개만 더요. 여덟,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다시 무릎을 편안하게 세워요. 자, 눌려지는 부분이 좀 시원하실 거예요. 자, 다시 반대쪽으로 무릎을 쓰러뜨려요. 됐어요. 자, 봉이 움직이신다면 언제든지 고쳐서 잡으시고, 그래도 계속 움직여요 하시는 분은 하실 때 봉을 잡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위에 있는 오른쪽 다리 앞으로 뻥찰 거예요. 갑니다. 하나, 접고, 둘, 접고, 셋, 훅, 넷, 훅, 다섯, 훅, 여섯, 훅, 일곱, 훅, 여덟.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아홉, 마지막, 열, 어이구, 잘하셨어요. 다시 무릎 편안하게 세우세요. 자, 또 엉덩이를 조금 더 높이 들어서 봉을 또 위로 조금 더 올렸어요. 자, 두 다리를 펴시면 엉덩이가 툭 떨어지는 위치까지 갔어요. 자, 두손 다시 기지개를 쭉 펼치고, 다시 허리를 편안하게 갑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다시 호흡을 편안하게 토하세요. 한번더 마셔요. 다시 토합니다. 자, 두 다리를 살짝 접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자, 엉덩이를 편안하게 들었다 내릴 거예요. 어깨는 낮추세요. 자, 엉덩이 꾹꾹 눌러요. 하나, 둘,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자, 손을 이용해서 봉을 조금만 더 올려요. 자, 어디까지 올려요? 내 겨드랑이 밑에 봉이 있다고 잡, 잡힌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 자, 엉덩이 한번더들 거예요. 자, 들었다. 드는 거는 많이 못 드셔도 되고요. 내리는 거는 반드시 바닥에 꽉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등이 시원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무릎. 다시 오른쪽으로 툭. 기다리시고, 셋, 넷, 다섯. 다시 왼쪽으로, 다시 툭. 자, 눌러보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아픈 쪽이 있거든요. 넷, 다섯, 다시 세워보세요. 자, 됐죠?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머리 뒤에 붙이시고요. 자, 깍지를 꼈어요. 자, 왼쪽 다리를 천장으로 쭉필 거고요. 많이 못 드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피셔도 괜찮아요. 머리를 들 거예요. 자, 마시면서 머리 들어요.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요. 반대 발도요. 둘, 다시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자, 한 개만 더 가요. 여섯. 잘 하셨어요. 자, 다시 천천히 손 풀어내시고요. 자, 다시 살짝 더 들어서 이제 날개 쭉 찢는 데까지 봉이 올라갔어요. 자, 두 다리를 길게 펴신 다음에 두손 다시 기지개를 펴요. 됐죠? 자, 다시 두 손의 팔꿈치와 팔꿈치를 맞잡았어요. 아, 팔꿈치 안 잡혀요. 하시면 조금 밑에 손목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자, 날개축지 있는데 봉은 가했어요. 자, 다시 한번 두손 아래로 내려가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아래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셋. 올리고. 넷. 올라갔죠? 자, 손을 바꿔서 잡아요. 아까와 반대쪽으로 바꿔서 잡고요. 또네번 내려갈 건데, 이번에는 내려갈 때 머리도 들 거예요. 자, 내려가요. 올라가요. 머리 내렸죠? 다시 머리 들어서 손 내려오고. 손이 올라갈 때 머리도 내려가요. 셋. 훅. 다시 내리고. 마지막, 네 개. 슉. 다시 천천히 내려가요. 자, 다시 두 손을 편안하게 풀어서 어깨 양옆으로 가볍게. 자, 한번더 숨을 천천히 마시고요.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뱉으세요. 자 이제 왼발과 오른손이 만날 거고요 자 다시 머리도 올라갈 겁니다 자 왼발 끝을 잡으실 수 있으면 끝 잡으시고 안 되면 손을 무릎에 붙일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하나 으쌰 반대발이요 돌훅셋훅안 되면 무릎에 손이요 넷훅 다섯 훅 여섯 휙 일곱, 휴. 마지막이요. 여덟, 잘했어요. 자, 다시 무릎을 편안하게 세우시고요. 두손 기지개를 펴서 만세. 자, 이제 엉덩이가 올라가요. 자, 엉덩이를 부드럽게 들어서요. 셋, 둘, 하나, 다시 엉덩이를 내리고 두손 풀어서 허벅지를 잡고 머리를 들어요. 훅. 둘, 셋. 다시 천천히 내려서 자, 두 손만 세. 다시 엉덩이를 높이 들어요. 다시 내리시고요. 두손 풀어서 머리를 들고 허벅지를 잡아요. 자, 다시 내려가지 마시고 두 손만 머리 뒤로요. 자, 이제 팔꿈치 두개 가요. 반대쪽 옆으로 붙을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바닥에 붙일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왼쪽 팔꿈치를 왼쪽 바닥에 붙일 거예요. 다리는 세우시거나 펴시거나 편안한 상태로 하시면 돼요. 자,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빨라요. 자, 하나, 훅, 둘, 훅, 셋, 훅. 어깨 등이 뭉쳐 계신 분은 많이 아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잘했어요. 자, 엉덩이 들어서 조금 더 내려오셔서요. 어깨 제일 위쪽이요. 어깨 제일 위쪽. 봉은 빠지지 않고 어깨 제일 위쪽에 있고요. 자, 두 손은 다시 기지개를 펴서 만세. 자, 무릎은 다시 접어서 세웠어요. 자, 엉덩이가 높이 올라갈 거예요. 자,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이 기다려요. 어깨가 꾹 눌릴 겁니다.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오세요. 한번 더요. 다시 엉덩이를 쑥 끌어올려서 더 높이. 자, 다시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엉덩이를 높여요. 잘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리시고 두손 편안하게 풀고, 자 봉을 조금 더 밀어서 이제 목에다가다 대고요. 두 다리 편안하게 펴고, 자 고개 옆으로 도리도리 움직일 거예요. 자두 손을 툭 떨어뜨리고요. 어깨도 바닥에, 자 턱을 옆으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서 키가 봉에 붙을 만큼 도리도리 움직여요. 자 그러면 봉은 내목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 둘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만 더갈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편안하게.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자, 머리 도리도리 하는 거 100번 정도 하셔야 돼요. 천천히 호흡 마시고, 다시 호흡 편안하게 토합니다. 자,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으로 올라올 거예요. 자, 몸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세요. 자 엉덩이도 좀더 들썩 들썩 하시고요. 자 봉을 문질러서 어깨 부분이 조금 많이 편안하고 가벼워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깨 쳐볼게요. 자두 손으로 봉을 잡고 고개 왼쪽 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자 봉을 쳐서 어깨를 툴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팔을 들면은 등 약간 뒤쪽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등을 들어서 손을 위로 셋, 넷, 다섯 잘했어요 자, 어깨를 내려서 틀썩틀썩 자, 고개도 편안하게 자, 좀 시원하시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두손 모아서 합작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을때